정우들 안녕하십니까. 금세기를 없애려던 에코 통모 대장놈이 계획을 파탄시키고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두더지 보현 대장 줄다가미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그들은 악독한 원수놈들이 자기들을 노리며 피를 물고 날뛰고 있다는 것을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줄다라마, 이리 와. 내가 이 약초를 발라줄게. 응? 군싸움을 끝냈는데 이쯤한 걸 가지고 뭘. 금세기가 박지섬에 무사히 갔을까? 아, 가지 않고. 금세기가 누구라고? 눈이 젠 꽃동산으로 떠나야 할 텐데 눈을 좀 붙이렴. 아, 금세기가 이 장풍숲을 꼭 수색해보라고 하지 않았니? 일 없어. 아, 그래야 덕수리 폐장경 미운놈 있겠는데 뭐. 그것들이 무슨 맥을 쓰겠니? 아니야. 우리가 쉬는 짬에도 원수놈들이 우리 꽃동산을 먹기 위해 이를 갈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라고 대장동무가 늘 말하지 않았니? 응? 아, 글쎄, 걱정 말라는데. 자, 내가 여기 앉아 지켜줄 테니 마음 놓고 한 잔 푹 자리우나. 응? 어서. 애도 참. 참, 우르리야. 어? 며칠 밤을 또 눈으로 세우더니 우르리는 이제 꽃동산으로 돌아가서 그리운 동무들을 만나겠구나. 아, 꽃동산에 그리운 동무들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재워야지. 꽃동산을 타고 앉을 준비가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 박지섬으로 간 특별 보좌관한테서는 소식이 없는가? 예, 장풍숲에서 갑자기 독수리놈들이 나타나 길을 막는 통에 늦어졌다고 합니다. 뭐야? 혹시 애꾸 두무대장놈의 작가니? 애꾸? 날랜 놈으로 도명 골라서 내 방으로 보내라! 장풍숲에서 소동이 일어난 걸 봐선 거기가 심상치 않다. 그곳에 몰래 들어가 어떤 놈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는지 알아보고 무조르로 알리라. 알았습니다. 애꾸 그놈이 아직 살아있겠는가? 어이구. 야, 뭐라고 있어? 아직도 생각 중이야. 뭐, 자살하겠다고 총을 빼든 지 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야. 꽃동산. 대장님! 아니다. 난 꽃동산을 타고 앉아 그놈들을 나의 노예로 만들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아이고, 드디어 가셨구만. 양지 바른 언덕에 잘 묻어주자고. 대장님. 으이! 난 안 죽는다, 안 죽어! 이제 꽃동산에 간 물망쳐 자식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소식이 없어? 장풍숲에 다 왔구나. 가만, 어디? 내일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대장님은 날 잡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우고 가지. 특별 보좌관인지 둘째 새끼인지 그놈한테는 계속 골탕만 먹고. 게다가 독수리 부대는 다 녹아나고 몇 놈 안 남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한다? 총무대장님, 진정하십시오. 뭐야? 이놈들 감히 누구한테 훈신질이야? 성나가 이 생기새끼들아! 외눈깔 병신같은 놈? 우리 와서 뺨맞고 우리한테 행악질이야? 야, 이 애꾸야! 죽어라, 죽어! 어? 저거 물망쳐, 어디? 어? 임마, 어, 저걸 보란 말이야? 물망쳐가 꽃동산에서 돌아오면 윤기를 싫어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물망쳐다! 먹을 걸 좀 가지고 가야지. 물망쳐 형님! 꿈속에서까지 그려봤으다! 형님! 자식, 예스껍게 놀지 마라. 가만, 물오리가 잠든 사이 연대에 내려가서 꽃동산에 보낼 기념품을 가져와야지. 물오리를 혼자 두고 가도 일 없을까? 잠깐이면 될 텐데 뭐. 어? 줄다람이는 어디 갔을까? 무슨 용기일까? 이상한데? 아이고 다리야, 좀 쉬었다 가자. 그참 생각 잘했어. 그렇지 않아도 두무대장이 잔뜩 열이 올라있는데 좀 늦게 돌아가는 게 좋지요. 뭐? 잔뜩 올랐다고? 왜? 아, 글쎄, 특별보좌가 난데 혼쭐이 나고선 갑자기 정신이 나갔는지 곤충을 뽑아들고 땅땅! 뭐? 내가 가져온 비밀 자료를 보면 두무대장도 달라질 게다. 비밀 자료? 줄다람이가 있어야 할 텐데. 꽃동산에서 가져온 이 자리를 보면 눈이 뒤집힐 게다. 멈춰봐라! 까마귀 순찰병이다. 얘놈들은 누구야? 그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게 뭔가? 물오리? 저놈은 분명 꽃동산의 정찰병이다. 이리 가져와, 빨리! 어? 어서! 줄은... 예, 저... 물거리면 쏴죽을 테다! 네! 깜짝 말아! 죽이면 쏜다! 줄다람이가 멀리 가진 않았을 땐 정서를 내야 한다. 야! 만 해도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 난 네놈의 두 눈알을 뽑아내고 그 다음엔 혀를 잘라 피를 말려 죽을 테다. 아, 형님, 어서 저놈의 피를 좀 뽑시다구요. 어서요. 네. 아니다, 지금은 풍무대장한테 끌고 가야 해. 일이 이렇게 된 바엔 차라리 기회를 봐서 비밀 문건이든 저 가방을 빼상해야 한다. 줄다람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 총소리가 분명 이근 방에서 났는데 물오리야, 물오리가 어디 갔을까? 아니, 어떤 놈들이 물오리를? 이게 웬일이야? 물오리야. 물오리가 깃들로 위치를 알려주었구나. 브랜드, 나 윤대장이다. 장풍숲에 수상한 놈들이 있다. 윤대비상! 빠지다니면서 빠지.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원망저야, 돌아왔구나. 승무대장님! 갔던 일은? 네, 망원들은 체포됐지만 독가시는 살아서 귀중한 비밀자료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예, 예. 예이씨! 독가시가 독을 쓰기 시작했... 예! 좋아. 승무대장님, 어. 저길 좀 보십시오. 꽃동산에 종찰병을 잡아왔습니다. 아니, 이거 물오리 종찰병이 아닌가? 예. 물망쳐야 내가 날 살려주는구나. 어? 이 자료와 저 물오리면 우리 대장님이 신임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직승기, 나한테 오라. 저 앞에 열 하나 일곱, 저 앞에 열 하나 일곱. 전개 투하. 윤대장님, 박수리굴 앞에서 물오리 기초를 발견했습니다. 좋다. 수리구를 보여라. 유대장님, 회의를 끝냈습니다. 수색을 시작하라. 야, 공포라. 우리를 구원해야 한다. 지금 쪽제비 대장이 본부로 돌아갔다는데 거기로 찾아가자. 저놈들이 대장놈에게 비밀 자리를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이걸 막아야 할 텐데. 승무대장님! 지금 투도지퍼 연대가 막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야, 빨리 도망치자! 아니, 제표길인데 도망은 왜? 아니다. 저것들은 무지막지한 놈들이야. 무작정 싸가린단 말이야. 자, 이 비상구로 빨리. 저 이놈을 처리해버릴까요? 임마, 너 같은 놈 백놈이라도 저놈의 몸값에 대비 안 돼. 끌고 가자. 야, 장병 치새끼들이 어디 있어? 저기. 빨리 점을 가라. 비밀 자료를 물망초가 쪽집이 대장한 대로? 물오리야. 야, 지도! 놈들은 분명 땅속 비상불로 해서 강을 건너려 할 것이다. 그런데 땅불은 강물을 뚫지 못한 것만큼 반드시 이 운천강 기술에 나타날 것이다. 천강물 봉사라! 기대네! 기대네! 정무대장님, 무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운천강이다. 이 강을 따라가면 대장님을 만나게 된다. 자, 시간이 없다. 빨리 가라. 야, 고무배다. 자, 빨리 발등을 걸어라. 빨리 속도를 높여라, 속도를. 나서라. 돌아서라! 돌아서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돌아서면 죽는다! 전진해라! 전진해라!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구나. 빨리 대장님께 무전을 내리자. 야, 집중이 하나! 놈들을 찾았다! 사격을 승인해달라! 기억하지 말고 생포하라! 역사격만 승인한다! 야, 올루샤쥬, 내 놈은 여길 빠져나가서 대장님한테 이걸 전해라. 그러면 대장님이 우릴 구원해 줄게다. 알겠어? 예, 전하겠습니다. 저 비밀자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 준기, 준기, 쌤병들을 끌고라. 쌤병들을 끌고라. 야, 빨리. 예? 응?
키운 딸이 딸의 회복에 딱 나머지 놈들은 물속으로 도망치기 싸갈겠습니다. 뭐? 이야. 누가 내 명령을 그렇게 썼나? 네 놈이야? 너? 내자, 나를 죽이지 마오. 움직여야 한다. 우리의 복수를 위하여.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독재비 대장님의 명령이다. 에이. 어른들의 몸다 우리한테 넘기라. 권대장도 함께 오라는 대장님의 공부시다. 신음짬에도 원수들이 우릴 먹겠다고 이를 갈고 있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대장 동무가 늘 말하지 않듯. 내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연대를 인계하고 오늘부터 특수임무를 수행해야겠다. 예? 특수임무요? 그래, 솜씨를 보이라고.